아무 생각 없이 뉴욕에 오면 이렇게 된다. 돈도 날리고 개고생도 한다. 나는 뉴욕에 사는 30대 백수이다. 내 계좌에 스크래치가 났다. 인생의 경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출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뉴욕에 왔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려주겠다. 우리는 의식주 중에 의의만 준비해 왔다. 물론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여름이라 티셔츠만 몇장 있으면 된다. 문제는 식과 주인데 제일 먼저 뉴욕에 와서 간 곳은 호텔이었다. 1박에 30만 원짜리 호텔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싼 호텔이지만 가장 구렸다. 그래도 타임스퀘어에 갈 때마다 묵었던 호텔이 생각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용감했다. 아무것도 모를 때 해볼 수 있는 경험이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에 오자마자 랍스터를 먹으러 갔다. 나는 뉴욕커는 다 이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다. 햄버거 하나와 랍스터 하나 주문하고 엄청난 금액이 나왔다. 세금은 별도로 한다. 팁은 따로 가져간다. 내가 미쳤었다. 연어와 일본 라면도 먹었다. 이게 2만원짜리 요리이다. 순식간에 다 먹을 수 있다. 주문할 때도 this, this 이렇게 주문했다. Can I? Please 따위 붙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영어 못해도 주문할 수 있다고 좋아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국인 입장에서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마트에서 재료를 싸게 사와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 집도 구했다. 학교 하우징이다. 덕분에 싸게 잘 구했다. 싸서 한 달에 300만원이다. 학교 하우징이 아니었다면 한 달에 5-600만원은 그냥 깨졌을 것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600만원짜리 집에서 사는 친구를 설득해서 싼 집으로 이사도 시켰다.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학교 하우징이 아닌 집값을 들었을 때 내가 잠이 다 안 왔다. 내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목돈만 안 나가면 제법 살만하다. 목돈이 나갔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던 전동 외발일이 사라졌다. 도둑이 자물쇠는 잘라버리고 전동 외발일만 가져갔다. 뉴욕에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이렇게 된다. 통장의 작은 스크래치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뉴욕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이야기다. 다음은 뉴욕 생활 생존기로 돌아오겠다. 오늘의 날씨, 맑음, 센트럴파크에 사람이 진짜 많다. 느낀 점, 좀 더 준비해서 왔다면 이 고생 덜 했을 것 같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